만약에 한 요 정도면 팔지도 몰라요. 300. 300. 제가 명품 브랜드에서 산 신발인데 아, 못 신어요. 가난이 몸이 가난이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발라드 가수로 변신을 한 래퍼라고 해야 되나? 싱어라고 해야 되나? 행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주입니다. 일단은 네. 발라드를 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뜬금없죠. 사실 네. 래퍼인데 네. 갑자기 발라드 노래를 낸 게 음악 하는 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발라드가 됐어요. 그래서 내게 됐는데 요즘에 마음이 그렇게 막 신나고 그러진 않으신가 봐요. 네. 음악을 들어보니까 네, 엄청 신나네요. 신나지 않고요. 발라드라고 하고요. 네, 제 지금 심정을 100% 담은 곡이고요.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여지까지 냈던 노래 중에서 가장 100%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유일한 곡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각종 음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행주 씨의 새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전 제일 궁금한 게 네. 멤버들이 뭐라 그러던 거야? 사실 멤버들은 쿨했어요. 뭐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네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지. 쿨했는데 내고 나서 놀리더라고요. 뭐 먹으러 가자는데 뭐 다시 또 뭐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러면서 뭔가 뭐만 할 때마다 그 구절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신은 신발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신었니? 저는 좀 됐죠? G-Dragon의 에어포스1 DC-1 오늘 또 행주 씨 온다 그래서 아껴놨던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행주 씨는? 저도 제가 나이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조던 1이에요. 1인데 제가 갖고 있는 1 중에서 제일 그냥 박수 받을 수 있는 발라드 가수 최초로 오프화이트 조던 1을 네. 신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컨셉 바뀌어갖고 신발장 안에 행주 씨 신발을 다섯 켤레를 넣어놨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는 스니커는 아니지만 기가 막힌데요 이거? 이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지 콕스라는 그 명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쇼미더머니로 우승을 하고 나서 레드선이 터졌을 때 호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하이드 스토어라는 그 샵을 운영하는 형들이 저를 위해서 커스텀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 이게 커스텀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커스텀한 거예요. 행주 레드선 이렇게 각인도 해주셨고 디테일. 하나하나 디테일을 제가 다 골라서 한 거라서 이거는 진짜 오히려 그냥 틀에 안 갇혀서 신는 신발이에요. 여기다가 트레이닝복도 그냥 입기도 하고요. 결혼식 축가하러 갈 때도 신기도 하고 되게 아낌과 동시에 아끼지 않게 막 신는 그런 신발이에요. 이게 뭐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네네. 혹시나 네네. 누군가 산다 만약에 한 요 정도면 팔지도 몰라요? 300. 네. 300. 네. 저는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더 받아도 되는데 근데 뭔가 약간 제가 너무 뻥튀기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 행주 씨는 300을 불렀지만 저는 한 500 부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근데 절대 팔 수 없는 신발이죠. 그렇죠. 이건 블레이저인가? 블레이저인데요. 네. 네. 나이키랑 스투시가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고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그때 못 가졌어요. 저는 그때 되게 배고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살 수 없었는데 이 신발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발은 중고로 제가 안 산다라는 저만의 그 룰이 있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고 신발을 이게 중고였군요. 네. 사실 그 좀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을 때 못 샀던 신발을 네 맞아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신발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행주 씨는 뮤지션으로서 아 이제 내가 이 신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산 게 혹시 있어요? 그거는 다음 이 신발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신발로. 다음 신발은 이제 요거. 네. 이것도 되게 뭔가 특별한데? 다른 감성이죠. 네. 뭔가 이거가 스토리랑 연결되는 건데 이 신발이 되게 뭔가 항상 눈에 밟혔던 신발이에요. 이게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인데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격을 듣고선 아 난 이거 살 수 없다. 이 신발을 살 바에는 스포츠 브랜드 가서 몇 개 더 사겠다. 네다섯 켤레 사겠다. 가난이 몸이 가난이 기억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럼요. 그때 제가 벌이가 좀 좋을 때였거든요. 어렵지 않을 때 네, 이제 막 꽃이 피고 있을 때 그냥 네 열심히 돈을 벌었을 때 이 가격을 딱 들었는데 뭔가 운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명품 브랜드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산 신발인데 못 신어요. 그래서 새 거구나.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내일은 꼭 신자. 내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신자 했다가 그냥 다른 신발을 신고 가게 되고 이상하게 그런 신발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터져야 돼. 아 그래요?
레드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터지면 그럼 이거 이제 신지. 어, 그래요? 좋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이것도 새 건데? 어, 이거는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요. 선물 받은 신발이에요. 오, 예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거 신는 거 말고. 그치 그치. 니들이 없는 거다. 그치 그치. 갖고 있는 게 있다. 그치 그치 그치. 나는 그런 거를 찾다가 보니까는 카세트 플레이어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거기랑 콜라보를 했던 제품인데 NSW랑 제가 이거를 선물해준 형이 그 형 때문에 패션에 제가 관심을 엄청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형이 야 이거 되게 희소성 있는 거니까는 너가 언젠가 신을 일이 있을 거야 딱 줬는데 생각 없이 살다가 요즘에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요즘에 오히려 네.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한 2009년 정도에 발매된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요? 네. 오히려 요즘에 이거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끈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막 이렇게 돌돌 말아서 메고 그래야 돼요. 저도 되게 아껴 신고 있어요. 이런 거 선물해주는 주변 지인들이 있군요. 대단해요. 이거. 네, 이사님. 자, 마지막 신발. 갑자기 쭉 멋쟁이로 가다가 네. 동네에서 이제 런닝하는 신발로. 네, 맞아요. 이게 제 자신한테 되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슈너쿠 하면은 그렇죠, 내가, 그렇죠. 어, 내가 뭐 덕후로서 어떤 신발을 보여줘야 될까. 근데 말 그대로 요즘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에요. 이게 아식스 쪽에서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신발을 보내주셨어요. 오. 요즘 룩에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발매한 신발이거든요. 요새 그런 데디 이슈 약간 그 느낌이죠. 옛날 네. 같으면은 아빠들이 약수터 갈 때 신었던 네, 신발인데 맞아요. 근데 요즘에 힙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네. 그리고 아마 행주 씨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네. 이렇게 편한 신발이 좋아. 어, 맞아요. 그죠. 예, 이제 뭐 이런 거 신으면 네.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이거 내가 딱 아까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 집에서 나올 때 안 신고 차에 뒀다가 그 뭔지 알아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네, 다시 내가 행주로 돌아왔을 때는 이런 거를 신는 거지. 저는 이 신발 진짜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시중에서 가격도 많이 안 나가고 쉽게 살 수 있는 신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신발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신발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비싸야 되고 뭐 네. 구하기 어려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 이게 막 패션으로 과열되고 막 리셀하고 이래서 그렇지. 맞아요. 신발 사실 내가 편하려고 신는 거잖아요. 맞아요. 발이 편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주시 신발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네. 아, 남보다 더 화려하고 남보다 더 비싸고 남들이 없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저보다 더 대단하고 화려한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어, 나의 신발들아,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명품보다 너네한테 투자를 할게. 고맙다, 오늘 프로그램 나오게 해줘서. 피스! Shoot up!